샬롬, 안녕하세요. 동아운동부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일주일간 네,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오래된 친구들 다시금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영상이 아닌 진짜 만나면서 우리 예배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영상으로 함께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대표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이 시간 주님 다가와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진실되게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리브가.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리브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짠. 네. 여기 보이는 사진에 이분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김점동이십니다. 자, 그는 1886년 이화학당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에스더라고 이름을 또 새롭게 불렸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화학당에서 의학과 다양한 학문을 빠르게 익혔고 또 특히 영어에도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중 통역하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에스더는 바쁜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한테 의지했다고 해요. 하루는 에스더와 함께 환자를 돌보던 한 의사가 그에게 평양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서울에서 평양으로 생활 터전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건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평양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학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년 만에 의사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마다하고 다시 가난한 땅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든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해요. 혼자서 4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만큼 열심이었답니다. 그가 좋은 기회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더처럼 오늘 이 김정동 이 의사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겠네.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한번 찾아와 주게나. 네, 주인님.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아브람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엘리에셀은 열 마리 낙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면서 고민했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혼인으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엘리에셀은 걷고 또 걷고 아브람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때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느 소녀가 보였어요.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이 물을 드세요. 소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했다. 제가 물을 더 길어 이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소녀는 더 많은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었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소녀를 보고 놀랐어요. 소녀를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그에게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성함은 부두헬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 할아버지가 나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하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도 있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난 소녀가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야는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의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오랜 여행으로 지친 낙타의 짐을 내리고 고된 여정으로 더러워진 엘리에셀의 발도 씻겨주었지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했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배가 고팠을 텐데 엘리에셀은 라반이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밥상을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 밥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께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꼭그 기도처럼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건들을 모두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더 있다 가기를 바랬지만 리브가는 가족들의 말 위에도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마 리브가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떠나는 리브가를 붙잡는 대신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브가에게도 이어졌네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브가의 행동에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는 먼저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대접했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길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죠.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엘리에셀을 환대한 거예요. 또한 리브가는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먼길 떠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왔던 두 여자, 여인, 김점동과 이리부가, 이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의 생각이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두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리브가 역시 그랬고, 김정동 역시 그 조선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두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한번 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귀한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될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모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 세상은 남녀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남자, 여자를 모두 귀하게 여기는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한 주 잘 보내시고 샬롬.